네, 패치워크를 한번 설치해서 돌려보셨나요? 상당히 좀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 잘 이해가 안될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동작하는 건가 싶으실 텐데, 그걸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Getting Started with Secure Scuttlebutt 해서 미디엄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구글링 하시면은 요거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요거 들어오셔서 요 내용을 같이 한번 쭉볼 텐데, 분량이 여기 꽤 됩니다. 이게 분량이 한 10페이지 분량, A4 용지로 10페이지 분량 이상은 될것 같아요. 예, 그걸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 내용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구성을, 여기 구성하는 방식,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래서 일단 원치 워놓고 스카 SSB Secure Scuttlebutt Scuttlebutt은 물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있나요? 여기 좀 전에 그림이 하나 나왔었던 것 같은데 있죠? 요 그림 배에서 물통을 두고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이런저런 뭐 얘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물 떠서 자기들은 또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 나눌 수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무슨 느티나무 아래라고 해야 되나요? 정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개념입니다. 스카틀벗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지설들을 여기 스칼트볼트에서는 피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피어 혹은 유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용자죠. 사용자는 피어. 피어투피어 네트워크니까 피어라고 할 수도 있고 유저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공간 웹에서는 지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지설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얘들이 산재해 있어요. 산재해 있으니까 뭐 어디든 이렇게 전 지구 전체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죠. 이게 지설입니다. 그죠?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게 지설, 피어 혹은 유저라고 표현하는 거고. 근데 중간중간에 이 지설들 중에서 이 피어들, 앞으로 이제 피어나 유저를 다 지설이라고 그냥 통칭해서 표현할게요. SSB에서는 피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에서 일부가 다른 역할도 같이 겸해요. 어떤 역할을 겸하느냐 하니까 이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팝이라고 하는 것을 팝. 우리 공간 웹에서는 수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요 팝이 그러니까 스칼트버시, 스카틀 여기 나와 있는 그림에서 나오는 스카틀버시인데 스카틀버시라고 하는 것은 물통이 물통. 물통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가십 서로 얘기를 나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인터넷 IP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녀석들입니다. 이 녀석들은 IP 주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얘네들, 얘는 IP 어드레스가 있고, 얘들은 IP 어드레스는 따로 없어요. 얘들은 뭘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그냥 public key, PK라고 얘기할까요? PK만, public key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얘를 찾는 방법이 상당히 우리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아이디로 찾듯이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여기는 메인 서버가 없습니다. 메인 서버가 없단 말이에요. 서버가 없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것들은 다 메인 서버가 있으니까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함으로 해서 그 사용자를 찾을 수가 있는데 SSB는 그게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찾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서로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할수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게 상당히 특이한데 이것들 자체가 서버입니다. 서버예요. 이건 우리 공간 웹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사실 공간 웹이 이 스카틀벗을 참조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서로 따로따로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카틀벗은 1900, 아니죠. 2014년경에 나온 알고리즘입니다. 2014년경이고, 이 친구 이름이 뭐였던가요? 하여튼, 뉴질랜드 친구예요. 뉴질랜드에서
지금 그래서 스칼투플러스의 사용자층도 뉴질랜드에서가 제일 많습니다. 나왔고 그리고 우리 공간웹이라고 하는 개념 스페이스웹은 언제 나왔나요? 스페이스웹은 2011년에 특허 문서로 출원되었던 것들이 2011년 혹은 2012년 2011년과 2012년 두 번에 걸쳐서 특허로 출원됐던 것이고 이후로 오픈소스로 전환한 겁니다. 오픈소스로 전환했고 그리고 오픈엣이라고 하는 개념은 요거 개념은 2018년 초에 정리했었죠. 아마 18년 초 그러니까 얘는 2014년 스페이스웹은 2011년 오픈엣은 2018년인데 뭐 의도한 바는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 알고리즘이. 그래서 사람들 생각은 참 비슷하다. 뉴질랜드하고 한국하고 전혀 다른 데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너무나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시스템을 구성을 했는가 정말 놀라운 얘긴데 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건 알고 그런 건 참 잘 볼만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알고리즘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스페이스 웹과 SSB와 오픈엣이 이 세 가지가 다 알고리즘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얘들 자체가 다 서버라는 거죠. 서버이고 이렇게 되나요? 각각이 독립적인 서버인데 IP 어드레스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SSB에서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 공간웹에서는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설명드리는 것은 SSB부터 먼저 쭉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부터 먼저 쭉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공간웹에서는 어떤 점이 다른지만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얘와 얘가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팝을 통해서입니다. 팝. 얘가 팝이잖아요. 팝. 팝은 말 그대로 팝이에요. 보통 팝이라고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맥주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바를 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얘가 여기에 접속을 해서 그죠? 얘와 얘 사이에 데이터를 동기화하거나 혹은 얘와 얘가 같은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있을 경우 그럴 경우 피어투피어로서 동기화하거나 두 가지입니다. 얘와 얘 사이에 대화는 IP 어드레스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인터넷 프로토콜 IP 어드레스를 이용해서 대화를 하거나 그죠? 또는 피어투피어로 P2P로 대화를 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 방식으로 팝과 PK 팝과 뭐예요? 지설이 대화를 할 수가 있고 팝과 피어라고 할게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공간웹이 시간이 아니니까 여기 SSB 용어만 쓰겠습니다. 그죠? 팝입니다.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럼 얘와 얘 또 두 피어 간의 대화 얘는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는 거잖아요. 얘 대화는 그냥 피어 투 피어로 대화합니다. IP 어드레스 없이 피어 투 피어로 대화를 한다는 거죠. 같은 와이파이 망을 공유할 때 under the same Wi-Fi 그러니까 area라고 할까요? 예. 있을 때 이 둘이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와 얘 사이의 대화가 다르고 얘와 얘 사이의 대화 방식이 좀 기본적으로 달라요. 자 그리고 각자 각각이 뭐라고 했나요? 각각이 어떤 고유한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모양이 좀 이상하게 됐네. 다시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이런 식으로 통역을 이렇게 구성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오프라인 퍼스트예요. 오프라인 퍼스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각각이 오프라인 상태에 있다고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퍼스트 그러니까 모든 all peers are offline. 오프라인 상태면은 그리고 따라서 누구와도 대화를 하지가 않는 거죠. 따라서 항상 말 그대로 stand alone입니다.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있고 그리고 각각의 each peer가 write its own log or diary 그 자신의 다이어리를 적는 거예요. 내일 기장을 나만 보는 거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오프라인이고 그죠?
그런데 만약에 if 만약입니다. if one peer follows another peer. 만약에 한나의 피, 뭐라고 해, 피어가 다른 피어를 팔로우하게 되면 그럴 경우에는 이 둘 사이에 각각의 로그를 서로 공유한다는 거예요. Then the two peer can read each other's log. 각각의 로그로 서로 공유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팝은 없다고 생각하면은 얘와 얘 사이 둘이 같은 와이파이 근육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지구상에 수백만 수십억의 피어들이 있다 하더라도 얘하고 얘만 대화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얘하고 얘 그러니까 얘 피어 1이라고 그럴게요. 피어 1. 얘는 피어 2. 피어 있으면은 뭐 수십억 개의 피어들 중에서 서로 대화하는 것은 얘와 얘 사이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트위터나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each peer is a kind of 일종의 independent object라고 해야 되나? Well, 어떤 entity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not connected to the world. 세계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어떤 하나의 독립적인, 그죠? 떨어져 있는 그러한 entity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뭐라고 해야 하나 패치워크를 설치했을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나타났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 혼자만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만 이 세상에 있는데 우연찮게 같은 와이파이 근역 내에 다른 이 패치워크를 설치한 누군가 있다 그러면 걔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마찬가지 다섯 번째입니다. if입니다. if two peer accidentally 우연찮게로 우리 in the same Wi-Fi area, then they can see each other. 서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 있다는 것은 서로의 존재를 볼 수 있는 거죠. Others each other or THR인가요? Each other's existence, not their log. 그러니까 서로의 로그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볼 수가 있습니다. Wi-Fi area. 여기 어디서 나왔느냐니까. 이건 사실상 또 말씀을 이걸 들으면은 지금 이 메커니즘 제가 설명드리는 이 메커니즘은 2007년이죠 MIT 대학에서 미디어 랩이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미디어랩 연구소가 있고 여기서 OLPC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OLPC라고 하는 거는 아마 연식이 좀 있는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원 랩탑 차일드에서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나의 랩탑을 보급하자 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여기서 만든 OS를 우리가 별도로 만들었죠. 그 당시 개발자들이 별도의 OS를 만들었는데 이 OS의 기본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요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리눅스를 개조해서 별도의 OS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이 슈가라고 하는 OS예요. 슈가라고 하는 OS가 기본적으로 요 알고리즘으로 동작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어린이들이 서로요 같은 그러니까 인터넷이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인터넷이 없다고 가정을 해서 요런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는 같은 학교에 있는 어린이들이 서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같은 학교에 있는 어린이들이 서로의 존재를 볼 수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서로의 어떤 일기장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제 서로의 일기장을 볼 수 있도록 하려면은 서로가 서로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일기장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서로와 서로의 블로그라 할게요. 블로그를 서로가 볼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또 보면 안 되잖아요. 서로 보기로 했으면 이 둘만 보기로 했다 그러면 그죠? 이 둘만 보기로 했으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암호화 메커니즘이 필요하겠죠. 크립토 커런시 혹은 정보 보안 그죠? 또는 시큐리티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요 SSB입니다. 이게 놓은 지가 2007년, 2006년 2006년에서 지금 입안되어서 2007년도에 완성을 했어요. 된 것입니다. 그죠? 2006년에서 2017년 사이에 MIT 미디어랩에서 만들어졌던 이 수가 OS의 메커니즘에 크립토커런시라기보다는 크립토그래피죠. 그냥 암호학입니다. 암호학 개념이 적용돼서 만들어진 것이 SSB입니다. 그래서 혹시 OLPC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슈가 OS가 뭔지 아신다 그러면 이게 뭔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설명드리고 실제 코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코드도 보고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코드를 봐도 이해가 되죠. 안 그러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를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피어1과 피어2는 이 전 세계에서 이 둘만 서로의 존재를 알고 같은 와이파이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 둘만 서로 이제 팔로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팔로우 하게 되면은 얘는 얘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블로그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각각은 각각의 블로그를 가지고 있고, 그죠? 만약에 피어1이 팔로우즈 피어2 하면 then P1 can read the blog of P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P2는 P1의 블로그를 볼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막 헷갈리죠? 그죠? 왜 이렇게 했는지 여러분들 좀 이따 다 이해하시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훌륭한 알고리즘이고 얼마나 멋진 건지 MIT 대학에서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바보들이 아닌데 이 양반들이 기중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친구들이 모여서 왜 이런 식으로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는지 다 이해하시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블록체인으로 연결돼요. 블록체인이 그냥 나카모토 사토시인가 하는 친구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나카모토 사토시의 그 알고리즘도 MIT 미디어랩의 OLPC 프로젝트에서 이미 사실 다 얘기됐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크립토 개념을 적용한 거죠. 자, 어쨌거나 PO1이 PO2를 한다 하더라도 PO1은 PO2를 볼 수 있지만은 but P2 doesn't죠. doesn't. Does not see P1's blog. 블로그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그럼 P2가 P1을 보고 싶다. If P2, P2입니다. Wanna read the blog of P1. Then P2 역시 P2 also follow should 해야 되나요? follow P1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 PO1이나 PO2들이 각자 하는 것은 자기를 팔로우하는 누군가가 읽을 수 있는 블로그를 적어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블로그일 수도 있고 그것이 뭐 성적표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유튜브 영상일 수도 있고 그 내용은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이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방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PO1이나 PO2 중에서 한 명이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만약에 if P1 or P2 leaves the Wi-Fi area where they met. 그죠? 그들이 만났던 데이 와이파이 에리어에서 한 명이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P1 나머지는 또 혼자만 남게 됩니다. Then the left one 말 그대로 leaves alone입니다. 혼자 남게 되는 거죠. 누구랑도 대화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어쨌거나 서로 떨어졌잖아요. 떨어져서 또 여전히 if 뭐 any peer stay alone
혼자 있다 하더라도 it, he라고 할까요? he or she still like his 또는 her blog or plan. 그러니까 혼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신의 블로그를 적어 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은 뭘 했는데 뭐 어떻다 뭐 어떻다 오늘 뭐 자동차가 자전거가 고장이 나서 체인을 갈았다 어쨌다 사진도 찍고 영상도 촬영하고 여전히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각자가 서버를 했잖아요. each peer는 서버라고 위에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each peer is a 서버입니다. 그리고 서버이고 그 서버에서 which keeps a log of the peer. 그러니까 여전히 써 나가는 블로그에 적어 나가는 그 내용들 다이어리 이걸 이제 로그라고 표현해요. 블로그가 아니라 그냥 로그입니다. 블로그에서 b가 빠진 거죠, 그죠? 자, 로그를 계속 적어 나가는데 그러다가 또 다시 만난단 말이에요. 또 다시 만났다. When the two peers 누구예요? P1하고 P2죠, 그죠? Meet again at the Wi-Fi area or another Wi-Fi area. 뭐 원래 만났던 Wi-Fi area든지 아니면은 전혀 다른 Wi-Fi area든지에서 어쨌거나 이 둘이 다시 조화할 수가 있죠, 그죠? 다시 만나게 되면은 Then they exchange their log. 그렇죠? 자, 흩어졌다가 만약에 A나 B 중에서 한 명이 떠난 거예요. 이 와이파이 에리어를 떠나버렸습니다. 떠나버렸는데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각자가 각자의 블로그를 적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 둘이 또 다른 어떤 와이파이 에리어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간 있었던, 그간 적은 그동안 적었던 각자의 로그를 또 서로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죠? 말 그대로 정말 원시적인, 그죠? 너무나 원시적인 형태의 어떤 네트워킹이죠, 그죠? 이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자, 그러면 팝이 하는 역할은 뭐냐? 요걸 한번 이어서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